자 갑니다. 우리는 곰의 아이들이야.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. 저희가 연말에 원 셰프님과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하고 같이 스페셜 디너 서비스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메뉴를 다시 짜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뭐 같이 이제 덜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빨리 오시죠 여러분. 빨리 와서. 아, 내가 너무 힘듭니다. 옛날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. 벌써 많이 보던 얼굴이구만. 혁진이는 네. 여러 번 찍었으니까 같이 네네. 아는데 요새는 뭐 하고 있습니까? 레스토랑 열었어요? 네 레스토랑 열었습니다. 근데 여기 왜 왔어요? 레스토랑 있는데. 오랜만에 선배들 얼굴도 볼 겸 막내 생활하러 왔습니다. 어떤 레스토랑인지 빨리 설명하세요. 보통 오면은 다 홍보하러 오는 거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? 서울숲에 있는 네. 에피타이트라는 레스토랑이 좀 있고요. 서울숲 아뗄레길 이제 2층, 3층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멘트 완전 준비해왔는데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. 무튼 오늘 요리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네요. 그러면 아, 그죠? 전직 셰프 둘에 현직 셰프 하나니까 메뉴를 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메뉴를 짜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나가는 그 키친마이어 스타일 말고 우리가 예전에 그 권 셰프님 밑에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하던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. 손 많이 가고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아, 그렇죠. 집에 늦게 가고 제품 못 쓰고 그런 거 너무 힘든 거 메뉴 한번 짜보도록 할 건데 코스를 다섯 가지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개나요? 다섯 개요? 옛날에 하던 거 다 꺼내서 쓰면 됩니다. 자 그래서 뭘 하면 좋겠냐. 일단은 에피타이저가 있어야겠죠? 이거 하면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토마토 샐러드죠? 토마토 샐러드죠? 그럼 뭐 한 300개 까야 되나요 또? 아 그럼요 그럼요 토마토 샐러드. 하지만 우리 또 이제 직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아 맞네요 맞네요. 오늘은 직원군이 있네. 직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건 아니다. 토마토 샐러드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?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. 바질 소르베. 바질이죠. 토마토 하면 바질. 바질 소르베. 네, 우리는 사전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질. 그냥 나오는 건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프가 좋겠죠? 스프 하면은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. 트러플 스프죠? 네, 버섯. 벨루떼라고 해야 됩니다 아, 우리는. 네. 이제 생선 코스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생선 코스 하면은 또 이제 권 셰프님이 항상 고집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시부림. 네. 욕하는 거 아니죠? 아니 시부림. 네, 도미의 네. 영어죠. 그냥 구워주는 건 또 너무 식상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살 뒤집어 까는 거야? 네, 까 뒤집어가지고 아. 뜨거운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튀면서 손 대고 파스타까지 곁들여서 아 파스타까지? 네, 봉골레 파스타 기본 봉골레 파스타를 넣어가지고 파스타랑 그 생선이랑 같이 주는 파스타 또 저희가 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뭐? 여기까지만 먹어도 되게 배부를 것 같은데? 아니 배가 터져서 나가야 돼. 배가 불러서 나가면 안 되고 자 이제 또 스테이크 안 할 수가 없죠?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이크 어떻게 했으면 수비드겠죠? 새송이버섯 칼집. 아 새송이버섯에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칼집 넣는 거 항상 하시죠? 그걸 또 한다고? 현직 셰프 거. 미쳤네 저거. 그다음에 퓨레. 퓨레 그 하얀 퓨레 있잖아요. 뭐죠? 컬리플라워? 컬리플라워 퓨레. 좋은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를 디저트를 만들어야 됩니다. 우리가 뭐죠? 지금 요즘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 게 소래눈 슬러시예요. 아. 이 소래눈을 이용해서 네.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몇 개를 이제 한번 개발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할 수 있죠? 현직 셰프님 계시니까. 전문이잖아요. 또 이제 빵 이런 쪽 잘하고. 네. 일단 재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또 그냥 아이스크림을 만들 순 없어요. 그날 또 이제 고객분들이 오시면 퍼포먼스를 바라지 않겠습니까?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이거. 오랜만에 보네. 네 오랜만에 보죠. 액화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즉석에서 확 나가야 돼요. 이거 누가 하죠? 셰프님이 하시나요? 여러분 뭐예요?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? 빨리 아, 현직 셰프가 해야죠. 빨리 따고 빨리 하십시오. 소래눈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좀 넣고 그다음에 그 유자를 조금 집어넣어야 좀 깔끔한 맛이 나올 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올려주면 좀 식상하잖아요.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. 이거를 자 아이스크림은 베이스 끝났습니다. 어 뭐야? 빨리 하세요. 역시 현직 셰프라서 빨라. 아 근데 그게 아니 좀 좋은 거 드셔야죠. 뭐야? 파티인가요? 깜짝이야. 사마을에 돼가지고 썸네일 뽑으시는 줄 알았네. 저 아이스크림 이제 끝났어요. 이제 빨리 하세요. 뭘 자꾸 하라는 거예요? 이거 뭐 빵빵. 춤이라도 추라는 거예요? 빵빵빵. 뭘 빵빵빵하면 빵이 나옵니까? 내가 빵집 한다고? 이 상황에서 뭔 빵을 하라는 거예요, 지금? 저는 일단 버터를 녹여올게요, 그럼. 빵을 해야 되니까. 안 되겠는데? 이게 잘 안 된 것 같은데? 한번 해보실래요? 되게 손이 분주하긴 한데? 젊은 것 같긴 하다. 아,
여기 유자 껍질이 들어있어서 이게 걸리네. 아니 그걸 만들기 전에 그 생각을 안 했나요? 아니 건더기가 있으니까 네. 걸려서 잘 안 되네요. 맞아요? 유자 껍질 들어가서 안 되는 척. 좀 더 얼려줘요 다시.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아니 빵 만들라니까 형. 이거 내가 봐서 살짝만 넣으면 돼. 형이 빵 만들고 나면 말로는 형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고 이거. 아이스크림이 냉동되는 동안에 빵을 만들어야죠.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. 인스턴트 스펀지 있잖아요.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그럼 틀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. 나 이거 레시피 몰라. 그냥 2핀치 넣으면 될 거예요. 해주세요 그럼.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에다가. 네 밀가루에다가. 네 이게 베이킹 파우더. 이거 뭐죠? 베이킹 파우더. 완제를 선호합니다. 베이킹 파우더 만든 사람은 없어 양반아. 고수 퓨레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아, 나 고수를 너무 안 좋아하는데. 네가 안 좋아하는 거고요. 먹는 사람들은 그래? 안 좋아해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메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. 괜찮은데 소금만 더 해야겠다. 고수 맛 나요? 고수 맛 좀 약해. 그럼 고수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약하네. 많이 넣는데. 현직 셰프님이 드셔보세요. 오 맛있지? 다 된 것 같아요. 농도 딱 나왔는데. 좋습니다. 빵으로 만들면 되게 수세미 같이 나올 것 같네요. 느낌이. 이렇게 해야 돼요? 그죠 그죠. 그런 느낌으로. 딱 좋잖아요. 다 됐어. 아니 열 번, 열두 번 더 해야 돼. 아, 세고 있었어요. 그거? 50번 해 지금 정확히 세고. 지독한 사람이네. 오케이 오케이. 제대로 보여줘요 좀. 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. 이것도 오랜만에 흔드니까 잘 안 되네.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크게 흔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모션을. 여기 이렇게 막고 흔들려고 나오니까 이러면서 지금 나한테 시키는 거지. 이렇게 많이 짠다고? 네. 그래야지 튀어나올 거 아니야.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. 어 근데 중요한 거 우리 버터 안 넣은 거 같은데? 버터가 없어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왜 녹이고 안 가져왔어요? 깜빡했죠. 약 올리려고 한 건가? 아니 깜빡했어. 아, 그래? 깜빡할 수 있지. 오 잘 나왔는데? 오 좋잖아. 굿 나이스. 좋고요. 혹시 먹어보죠. 네. 고소향이 나네. 맛있는데? 어, 맛있어. 맛있는데? 딸기는 흰색은 좀 볼품 없긴 하네요. 뱀 허물 같아요, 흰색은. 빨간색이지. 이거 충분히 트렌디한데? 아, 이 정도 괜찮죠. 이렇게 위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책 표지 같은 거에 종종 쓰이는 그런 거예요. 드셔보세요. 그냥 맛있어요 이러면 안 돼, 이거. 보완할 수 있는 거나 어떻게 하면 이제 더 고객들에게 맛있는 게 줄 수 있을지 얘기해 줘야 돼요. 이거 아이스크림이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이거 왜 맛있지? 좋습니다. 이 정도 완성도로 나머지 음식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죠? 이게 제일 어려웠었는데.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머지 재료들은 있잖아요. 각자 이제 일을 하면서 네네. 짬이 날 때 조금씩 준비를 해와요. 진짜 안 그래도 하루에 지금 12시간 일하는데 짬이 날 때 하려고. 잠을 줄이면 되지. 아 그래요? 네. 나도 뭐 저 게임하는 시간 좀 줄여가지고 뭘 좀 만들어 올 테니까. 확실해요? 못 믿겠어요. 우리 아니었으면 일이 안 돌아가겠는데 그날? 아 그래 그럼. 잘 챙겨줄게요 두둑하게. 하이! 이거 뭐예요? 약간 미국식 리액션이에요? 하이! 우리는 권의 아이들이에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. 아이돌이에요 이런 거요? 연말 행사죠. 2022년 연말 행사로 권 셰프님이랑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하고 사람들. 우리는 그때 사람은 아니었잖아. 그런가? 짐승들이죠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손이 많은 가는 요리를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. 그래가지고 같이 좀 경험해보고. 한 번이죠? 한 번이에요 한 번. 오늘 조금 이제 그 열받는 모습 찍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. 저희가 중간중간에 약간 의도적으로 실수를 계속해서 빡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야 3분에 안 나와.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.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. 음식을 일부러 살짝 태운 다음에 아 그 태웠는데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거 새거 있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. 여기 그 권수 패밀리 디너가 아니라 권수 엿 먹는 디너 약간 이런 느낌이네. 근데 오늘 섹션 어떻게 나눠요? 뭐 예전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네. 가니 씨. 아 가니 씨 3년을 했는데 또 가니 씨 하라고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잘하니까 3년 동안 오케이, 한 거 오케이, 오케이. 하고 네. 요새 또 이제 프로틴 하고 아, 하려니까 네, 스테이크 쪽을 하고 고기. 네, 네 그다음에 맞아요. 오늘 또 생선 디너가 있어요. 야 나는 여기 오면 연어 아니면 생선이구나. 승빠는 뭐예요? 저는 빌지를 읽습니다. 대표님이 네. 셰프님이 권 셰프님이 영감님이라고 하는데 영감님이라고 하자. 우리 공식이라고 하죠. 영감 그래. 영감님이라죠 오늘. 그래 우리 영감님이라고 불렀잖아. 영감탱이님이. 영감탱이. 한 7시쯤 되면은 테이블이 쫙 밀리면서 정신 나가실 것 같으니까 네. 그때쯤 와가지고 한번 도와드리고. 그렇죠. 셰프님 또 늦는데요. 네. 맨날 늦어.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디 또 사우나가 가지고 형 미안해요. 어디서 또 자다 오는 거 아니지? 지금 들으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? 뭘 도착하는 대로 무슨 개소리를 하고 바빠져.
왜 이렇게 또 시끄러워? 아우, 정신사. 어, 여기. 아, 오늘 되게 멋있게 하고 왔다. 와. 왜 안 보던 사람인가? 어, 너무 PTSD야? 옛날 기억.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우장은 눈 깔고 막 이러고. 반갑습니다, 형님. 어, 반가워. 그럼 오늘 건수 패밀리는 어떤가요? 베질 토마토, 시그니처 트러플스. 셰프님 머릿속에서 한 번씩 다 스쳐 지나가 또 메뉴들입니다. 맨날 하던 거래. 오랜만에 저희도 보니까 어때요, 형님? 아, 좋지. 네? 진짜 좋아요? 과연 그렇게 될까요? 너는 씨 다 되졌어. 동수야! 네. 조심하자. 알겠습니다. 잘하자. 네. 북신아. 네네네. 달려라. 네, 알겠습니다. 니네들 아까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. 어? 아니, 몸이 기억하는 걸 어쩌고. 이거 무서워 죽겠는데. 그 베질 토마토는 좀 차갑게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뒤쪽에서 나갈 거고 나머지를 이제 디쉬업 해주시면 돼요. 오케이. 노 프라블럼. 자, 미장 주세요. 열라. 열라, 하비비. 바로 들어간다고요? 렛츠고. 오케이. 렛츠고. 렛츠고. 여기 웨타월. 웨타월 줘봐야겠다. 누가 웨타월 안 줘봤냐. 아, 이걸 뭔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. 아, 씨. 퍼스트 코스 세팅한 거 좀 보여주세요. 네. 도미 얼마나 걸려요? 네, 3분이요. 늦어. 마음에 안 들어, 지금. 도미 이 속도로 나오면 나중에 사고나. 저거 데워서 줄 거지. 생선 들어갈 때 같이 넣어도 같이 빼줘. 내가 볼 때 저 스피드 못 따라가. 이거 좀 자르자. 자, 잘라서 사이즈를 맞춰주세요. 버섯이랑. 브로콜리니 사이즈 버섯이랑 맞춰주세요. 알겠습니다. 요 디저트는 종서가 와서 개발해 줬어요. 빵은 제가 만들었습니다. 얘 맞게는 얘 가려갖고. 녹색은 사실 고수 스펀지예요. 아니 얘 가려갖고 아예 맛이 나지도 않아. 아 그래요? 고수 스펀지라고 해도 잘 모르겠는데? 그게 포인트예요. 고수 맛이 너무 나면 안 되니까. 밑에 퓨레 조금만 주자. 퓨레 조금만 더요? 조금만 양을 줄이자고. 아, 양을 줄이자고. 양을 줄이자고. 이거 먹어보자. 씨부리 한 번만 쪼개보자. 잘 익었어? 금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. 좀 더 해야 되지. 좀 싱겁다는데? 종서야! 네? 이거 좀 먹어봐. 향은 엄청 좋은데 몇 분 들어갔니? 4분. 5분 가자. 5분이야? 좀 더 익히려는 거죠? 아, 알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쉽게 안 끝나거든요? 셰프님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안 끝납니다, 여러분. 빼곡히 적어야 돼요. 하지만 오늘은 또 이제 제자들과 오랜만에 하시고 이러니까 무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요? 무슨 포즈예요? 인위적인 포즈인가요? 권의 아이들이요! 네, 네. 우리는 권의 아이들이에요! 미지 같다, 진짜. 우리 그래도 옛날에 이건 안 하지 않았냐? 어? 이건 안 했는데. 야, 승범 현타 왔어. 내가 우리는 권해까지는 내가 할게. 아 근데 저희 직원들도 다 볼 텐데. 아이들 이에요만 해주세요. 아이들 이에요 다섯 글자야, 알았지? 네. 자, 갑니다. 우리는 권해 아이들이에요. 아, 힘들다. 에이, 못 먹겠다, 야. 야, 빨리 미장해. 아니 선배님들이 다 유튜버여가지고 힘드네. 나 43인데 씨.